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런 가운데 한 카페가 지역사회의 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고덕동에 있는 이 카페가 고덕동의 작은 교토로 불리고 있습니다. 카페제이의 송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카페제이. 이 카페는 고덕동의 작은 교토로 불리는 말차 전문점입니다. 푸른 사랑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고자 카페제이를 열었습니다. 바르고 정의롭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자는 의미로 저스티스, 조이, 지저스의 앞글자 제이를 따 카페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. 새벽에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. 교회가 자립했으면 그 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봐라.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요.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참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? 주변 상권과 주차장이 없어 방문이 쉽지 않지만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포털에서 인기 검색어로 노출되는 등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카페의 인기 비결은 맛입니다. 카페를 운영하는 임세희 목사는 대구, 부산, 제주도, 일본 등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말차에 대해 공부했고 품질 좋고 맛있는 말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수준은 높였으면 좋겠다. 교회 카페이기 때문에 다른 카페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.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 고객들은 우리가 교회 카페라는 걸 알고 맛있는 말차 먹으러 발품 팔아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그저 그런 걸 준다?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. 더 깊은 말차, 이거를 찾게 되더라고요. 카페는 어떤 수익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오로지 지역사회와 더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. 카페는 고덕동 상권을 대상으로 카페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물론 수익금 또한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. 또한 좋은 원두를 사용한 커피를 임산부들에게 하루 한 잔 무료로 제공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지역사회에 좀 나그네 같은 사람들, 좀 지친 사람들, 특별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곳에 와서 음료 한 잔에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선교적 교회 운동이 있는데 이 작은 해답이 우리 카페 제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한국 교회에 좀 공급이 되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.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.